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은 뭐 한다? 거미들을 싫어한다. 또 대가 누구예요? 위에서? 대가 누구라고? 많은 사람들이지. 동사다음에 나오는 대수 무슨 대시라고 했어? 접속사 대. 자 그럼 써보자. 접속사 대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온다고 했죠. 이걸 무슨 절이라고 배웠니? 명사절. 명사절이다. 해석은 뭐뭐라고 해석하거나 뭐뭐라는 것.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란 얘기예요? 확인해 보죠. 얘가 주어고, are 동사고, 여기가 누구 자리야? 보어 자리, 형용사 맞죠? 여기까지 한번 닫아보자, 이렇게. 얘가 지금 think 다음에 왔으니까 누구 자리에 왔어요, 그럼? 목적어 자리고, 목적어 자리에 나온 명사들이겠지?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뭐뭐라고.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보면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은 모든 all 들어갔으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 딱이 되지? 그 다음 여기 지금 보면 컴바랑 소가 있죠. 컴바랑 소가 들어가면 앞에 어떻게 된다고 했지? 앞 문장 내용이 원인, 뒤는 결과. 그럼 뭐뭐 해서 건데. 다시 한번 해석하면 여기까지 소까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거미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그치?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누구지? 많은 사람들은 hear them. 데미 누구예요? 거미. 모든 거미들이지? 거미들. 그냥 스파이더스라고 쓰죠. 자, without은 without a second thought를 쭉 색칠해봐. without a second thought를 색칠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개발을 색칠한 거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자, 다시 해석해보자. 그게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거미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접속사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자, 많은 사람들은 뭐 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누구라고 이거? 거미들을 죽인다. 다자반 여기까지는? 다음 문장 다 적었어? 네. 자, but actually라는 단어 나오면 이 단어가 들어가면 정말로 이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actually 뜻이 뭘까? 사실. 실제로. 사실은 실제로 뜻이야. 하지만 실제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 대어식하는 문장 많이 배웠죠? 잘 써보자. 우리 대열는 품사가 뭐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 뒤에는 몇 형식? 일형식. 일형식 자동사가 올 거고 그 뒤에는 주어가 올 거지.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문장이 끝나야 돼요. 해석은 어떻게 했지?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하겠지? 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해보자. 구조를 볼 거야. 얘가 부사라고 했고 얘가 동사죠? 네. 주어 어딨니?
only a few kinds of spiders 쓰면 여기까지가 쫙 다 주어야 특히 얘가 주어 only a few kinds of는 오직 몇 종류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직 몇 종류의 거미들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까지면서 먼저 하는 거야 일단 쓰지 말고 자 20번 다시 해보자 하지만 실제로 오직 몇 종류의 거미들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안 끝났지 그래서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온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니? 지금 잘 보면 이 대시라는 글자 뒤를 봐봐 뒤에 누구부터 왔어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부터 왔지 이렇게 동사가 목적어 왔지 누구 대신 빠져있어? 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대세 이름은 무슨 대시예요? 접속사야? 주 접속사가 아니지 얘는 주어 대리가 빠져있는데 뭐라 부르니? 관계대명사인데 무슨 격? 주격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야 관계대명사 대세 뒤에 무슨 문장 올 거야? 어? 불안전한 문장 온다고 했지? 자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 올 거고 우리가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불안전한 문장 나온 걸 무슨 절이라고 했니? 이게 바로 관계사절이다 라고 보였어 이 관계사절은 무슨 절 역할? 형용사절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할 거니? 뭐뭐하는이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럼 색칠해 볼 건데 여기를 색칠해 보는 거야. 스파이더스부터 여기까지 색칠했지? 자, 너네가 이 색칠한 부분, 이 부분 얘네들은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거미들을 수식하는 구조예요. 그럼 색칠한 것만 해석해 보자. 어떤 거미들이겠어?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미들이 되지 캔이 뭐가 할 수 있다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미들까지 되죠? 그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여기 오직 몇 뭐 여기 수식부터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오직 몇 종류의 거미들만 어? 거미들만 어 쓰세요 몇 종류의 거미들밖에 없다. 오직 몇 종류의 거미들밖에 없다. 적었어요? 네. 해석만 다시 해보자. 18번부터. 19, 20번 해석만 해봐 네. 많은 사람들은 거미들을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거미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두 번 다시가 아니고 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거미들을 죽인다 어?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미는 오직 몇 종류의 거미들입니다 다음 문제 most는 형용사인데 대부분의 이란 뜻이야 그래서 most 뒤에는 뒤에 복수명사를 써요 형용사라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얘가 주어야 그럼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무슨 동사 쓰겠어? 그래서 얘가 지금 주어라고 했지? 이렇게 수식이고 이게 동사야. Actually 뜻이 뭐라고 했냐 아까? 사실 실제로. 목적어.
자, 해석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대부분의 거미들은 사실 자, 얘는 지금 부사거든. 그럼 얘부터 먼저 해석해도 돼. Actually를 먼저. 그럼 실제로 대부분의 거미들은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해도 돼. 다음 문장 여기를 색칠해봐. This is because. 자, this is because를 쓰면 요 뒤에 문장이 나올 건데 이 because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얘가 나오기 전에 앞에 있는 문장이 있었겠지. 앞 문장. 이 앞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결과. 그래서 다시 보면 너네가 색칠 한번 because를 썼잖아. 그럼 여기 앞 문장의 내용이 뭐였다는 얘기야? 이게 결과였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보면 결과의 내용이 뭐죠? 대부분의 거미들은 우리를 도와준다 라는 게 결과였어. 그럼 왜 도와주는지 이유를 얘기할 거야. 이 뒤부터 이해됐니? 자, 그럼 보자. This is because 뒤에 문장 나온다고 했죠. 주어 동사. Spiders eat insects가 나왔는데 insect 무슨 뜻이었니? 곤충이지. 자, including은 품사가 뭐냐면 전치사고 전치사 뭐뭐를 포함하여 뭐뭐를 포함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누가 나오겠어? 명사. 그치. 전치사의 목적을 가르는 명사가 오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게 대명사. 이게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한다고 했죠. 앞에 명사 누구였니? 얘지. 얘지.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해. 그럼 여기까지 해석할 건데 자, 여기를 먼저 보자. 지금 잘 보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왔으니까 여기서 끝나야 돼. 그치? 끝나야죠. 근데 안 끝난 거지. 그럼 얘도 아까처럼 누가 수식을 받은 것 같아? 무슨 대신이 이거? 관계 대명사지. 뒤에 주어 자리는 빠져 있고 비동사 왔고 함프리 보어 자리에 형용사 왔으니까 무슨 문장 왔어요? 불완전한 문장 왔지? 투는 전치사야. 누구누구에게라고 쓰고 지금 명사 같지? 그래서 아까처럼 이 부분을 박스 쳐보면 얘네들도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수식이야. 이걸 아까 우리가 무슨 절이라 불렀어? 관계사절이라고 불렀고 형용사절 역할이니까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겠죠? 자, 지금 다시 한번 인섹트라는 단어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석하라고 했지. 곤충. 그럼 어떤 곤충이야? 여기를 먼저 해석할 거야. 여기를 먼저. 어떤 곤충이에요?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곤충들. 그치? 그럼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곤충들을 포함하여. 포함해서, 포함하는, 포함해서 뭐하기 때문에? 곤충들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것은 자, this is because는 이것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자, 이것은 거미들이 어떤 곤충들?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곤충들을 포함해서 곤충들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됐어? 잡아놔.
자, 다시 한번 봐보면 반사석 적었죠? 위의 문장이 결과라고 했는데 결과는 뭐였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을 준다 라는 게 원인, 결과였고 원인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곤충을 잡아먹는다. 그치? 다시 거미들은 뭐 한다고 했어?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곤충을 잡아먹는다 라는 게 원인이야. 그치? 그래서 뭐 한다고 했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했죠. 다 적었어요? 정찬, 두 문장만 해서 다시 해봐. 실제로 대부분은 거미들은 우리를 도와준다. 다음 문장, 22번. 이것은 거미들이 사람들에게 해볼 수 있는 곤충들을 포함하여 거미가 잡아먹기 때문이다. 다시 해봐. 이것은 거미들이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는 해로울 수 있는 곤충들을 포함하여 거미가 곤충을 먹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 자, 다음 also 또한이란 뜻이지. It is possible that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배워서 너희들이 가져오라고 배웠죠. 그지? 그럼 여기 있는 that은 무슨 뜻이냐면 접속사 뜻이고 가져오 진조 다시 한번 써보자. 우리가 it을 가져오라고 썼고 뒤에 비동사 쓴다고 했지. 그리고 여기에 뭘 쓴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동사고 얘가 보어 자리야. 우리가 요 뒤에 진짜 주어를 쓴다고 했지? 네. 그 진짜 주어가 될 수 있는 모양이 쌤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투부정사. 하나가 뭐였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였지. 무슨적 용법? 명사적. 이게 명사적 용법이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한다고 했지? 두 번째가 뭐였니? 대절. 대절이라고 했죠. 대절은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했어요? 명사절. 명사절 대절을 말하는 거고 해석은 뭐뭐라고 그지? 뭐뭐라는 것. 자, spider venom이 그러면 지금 접속사 대신 이게 접속사니까 지금 무슨 문장 와?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오겠지. 그럼 spider venom이 주었는데 이거 뭐야? 거미 독이지? 명사라고 써볼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하이픈이 왔죠? 잘 봐. 하이픈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에 명사가 왔었지. 주어 자리에. 잘 봐. 주어 자리에 명사가 왔는데 하이픈이 왔고 더 포이즌이라는 단어가 지금 명사예요. 일단 간단한 구조만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하이픈 그리고 뒤에 동사. 그러면 여기 하이픈 나온 부분은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거예요. 이걸 동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뭐인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하이픈 있는 부분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좋으냐 이렇게 가로치고 가로닫고 얘는 얘하고 똑같은 거야. 주어라. 그럼 해볼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지.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poison이 명사니까 얘하고 얘하고만 같은 거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명사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지. 자, 또 하나 잘 봐. 지금 명사로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났죠? 안 끝났지? 네.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면 여기 있는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걸로 그리면 돼. 얘도 아까 너네가 배웠던 똑같아. 얘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얘도 관계사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관계사절은 무슨 절 역할이라고 했어? 형용사절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석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봐. The poison they use. 뭐였어요? They가 누군데?
거미들이 거미들이 사용하는 도. 거기까지 됐지 다시. 거미들이 사용하는 도까지 됐지. 내가 동격은 해서 어떻게 하라고? 뭐뭐 인지. 인지가 아니고 인. 그럼 다시 해봐. 요렇게 수식이란 얘기야. 어? They use가 poison 수식이야. 그럼 다시 해봐요. 그들이 누구였는데? 거미들이 사용하는 독인 거미도. 이거야. 베놈도 독이야. 베놈도 독이고 포이슨도 독이니까 두 개 동의어거든. 다시 한번. 거미들이 사용하는 독인 거미도. 이거예요. 여기는 to kill은 부사적 용법 목적으로. 그 땐에서 어떻게 하니?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럼 뭐 하기 위해서?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거미들이 사용하는 독인 거미도 까진 됐지. 여기까지가 주어야. 지금 주어가 길어졌지. 그치? 다시 해보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예요. 지금 너네가 진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진주어가 시작이지. 진주어 시작인데 지금 대뒤에 완전한 문장과 된다고 했잖아. 그 완전한 문장 나온 거 있으면 주어인데 주어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길어졌지. 다시 해보자. 우리가 어디서 해석해야 되겠어 그럼? 수식하는 부분부터 먼저. 그럼 뭐 하기 위해서?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거미들이 사용하는 독인 거미독까지가 주어야. 어, 거미독이 could someday, someday 뭔 뜻이었니? 언젠가는 could be used가 나왔는데 이게 동사야. 자, could be used를 써볼게요. could be used를 쓰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데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could가 조동사고 여기가 비동사 플러스 pp지. 이걸 주동사의 수동태라고 부르고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